딸. 이거 오버야. 아니 무슨 결혼식 가는 것도 아니고. 아이 진짜 이거 오버야. 그니까 평소에 옷 좀 사입지. 시간만 두둑하면 뭐하냐. 야 아빠는 이렇게 입혀놓고 우리 딸 드레스 코드는 아주 그냥 편안하네. 프리해. 아 난 좀 이따가 연습 가야 되니까 그렇지. 뭐 연습을 가? 아니 얼마 만에 하는 가족 외식인데. 아 오늘은 그냥 좀 쉬어. 맛있는 거 먹고 뛰면 체해. 난 안 먹을 거야. 이제 바로 가야 돼. 오랜만에 엄마랑 데이트 좀 하라고. 뭐라고? 데이트? 아휴 나 진짜 간만에 웃었네 진짜. 엄마랑 아빠는 이렇게 써는 거 별로 안 좋아해. 아빠는 몰라도 엄마는 좋아해. 아이고 우리 영선이가 엄마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는구나. 엄마가 1년 중에 제일 좋아하는 날짜가 언제인 줄 알아? 초복, 중복, 말복. 왜? 가슴을 이렇게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. 모르는 건 아빠겠지. 엄마도 여자거든? 그렇네. 우리 손주도 여자였네. 엄마 되기 전까지. 이리 와봐. 잘 기억해. 이거랑 이거랑 그리고 이거랑 이거. 이렇게 같이 시키면 돼. 아, 뭐 아까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같이 먹는 게 제일 무난하고 맛있대. 그리고 자리는 괜히 엉뚱한 데 앉지 말고 그 경치 잘 보이는 창가 자리 있지? 거기 앉고 제대로 해. 나 진짜 간다. 야, 너 진짜 가? 그럼 가짜 가냐? 야, 딸! 야, 영선아! 데이트라. 아 그래요. 지금 최 작가랑 같이 있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. 네. 네. 왜? 편집장인데 그 뭐 인쇄 넘기기 전에 급히 좀 수정할 게 있다고 출판사로 와달라네. 뭐? 왜 뭐가 잘못됐대? 별일 아닐 거야. 가자.